자,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은 또 어떤 시장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업종이나 어떤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지 함께 속마음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최근에 뭐 시장이 뭐 뚜렷한 주도주가 나타나진 않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계속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코스피도 그렇지만 미국의 나스닥 시장도 계속 상승세를 오늘도 새벽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죠. 자, 이렇게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예, 역시 뭐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거겠죠. 뭐 요즘에는 내 임금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뭐 주변에 이제 가게 마트를 가봐도 너무 비싸죠. 유가도 많이 올랐고 주변 아파트 값도 너무 비싸져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파트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이제 서민들 부담도 좀 가중되는 것 같아요. 쌀값도 계란값도 안 오른 게 없는데 결국 이제 주식도 좋은 주식들은 이제 장기적으로 뭐 땅과 같이 아파트나 무슨 상품 가격처럼 차근차근 올라가는 뭐 그런 모습이겠죠.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대한 이제 투자하려는 전 세계가 바라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미국장도 뭐 그게 크게 빠질 수는 없는데 그렇지만 이제 미국장도 뭔가 이제 종목에 대한 변화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다 올라갑니다. 근데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은 내가 가진 종목만 안 올라가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뭐 오늘이 6월 29일, 내일이 6월 30일, 이제 상반기가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자, 상반기 시장에서 뭔가 늘뭐 좋은 시세를 줬던 아니면 가장 눈여겨보셨던 상반기의 주도주는 뭐였다고 보세요? 네, 뭐 상반기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2021년이죠. 삼성전자가 0.8% 올랐어요. 그래도 떨어지진 않았네요. 올초 대비.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HMM이 전반기에 260%가 상승을 했고 카카오도 이제 12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미국도 애플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갔고 지금은 쉬고 있고 테슬라도 오히려 지금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어제 바로 이제 페이스북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에 등극을 했습니다. 1조 달러 클럽에는 이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뭐 페이스북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증시가 1조 달러면은 한국 증시를 다살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는 결국 한국 증시도 이제 밸류적인 가치에 대한 걸 본다면은 너무 저평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기다린 뭐 우량한 종목들은 결국 나중에 다시 다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좀 봐지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전반기에 주도주로 올라갔던 HMM이나 카카오 이런 주식들이 이제 좀 지금은 이제 많이 올라서 쉬고 있는 국면이 있지만 그래도 2분기에도 뭔가 이렇게 한번 크게 오른 주도주는 쉽게 죽지 않을까 않지 않고 또 한번 상승을 할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HMM이라든지 카카오 같은 종목이 하반기에도 힘을 보여줄 거다, 시세를 뿜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데 그렇다면 이건 뭐 우문이긴 하지만 HMM이 나을까요, 카카오가 나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글쎄요, 이제 HMM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실적을 보면요. 네. 카카오 실적에 거의 뭐 6배, 7배가 또 넘을 정도로 시가총액인데 카카오가 저기 한 3위까지 가 있죠. 최근에 보면은. 3, 4위까지 가 있는데 시총을 보면은 HMM은 실질적으로 시총 10위 안에 들 정도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쌉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카카오는 뭐 기업 실적이 그렇게 되지 않음에도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근데 주식시장은 보통 이제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카카오의 또 지분 가치, 카카오 갖고 있는 게임즈, 카카오 무슨 뱅크 여러 가지들과 함께 그런 미래 가치를 포함해 주고 또 내년, 내후년, 뭐 10년 후에도 이 기업이 좋을까를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HMM은 향후 뭐 2년, 3년 후에 만일 해운업 이제 지수 자체가 좀 떨어진다, 뭐 수익성이 떨어진다면 주가가 떨어질 확률이 있겠죠. 거기에 대한 이제 리스크는 있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HMM은 실적적인 모멘텀과 함께 주가 가치가 아직은 싸다는 거고 거기에 비해 카카오는 상당히 저평가죠. 엄청난 고평가인데 또두 종목 모두 보시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져서 많이 올라갈 때 그때 사면은 또 계속 안 가요. 주식이. 두 종목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게 유리하냐라고 질문을 주신다면은
제가 볼 땐 둘 다 조금씩 조정할 때는 좀 매수하는 게 좋다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 두 종목 다 이제 공통적으로 주식이 많이 오르면 조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오를 때 사서 손절하고 아니면 기다리다 지쳐서 떠나고 자꾸 그런 것들을 이제 반복하는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두 종목은 제가 볼 때는 뭐 중장기적으로도 뭐 이제 최근 많이 올랐지만 조정 이후에 2분기, 3분기, 4분기에도 실질적으로 또 주도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예를 들어서 좋은 아파트나 뭐 땅은 한번 올라가면 크게 내리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두 종목 다 그런 주도주성 기업들이다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명승사 전문가님의 HMM 사랑은 여전하다라는 건 다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조정이 나올 때마다, 눌릴 때마다 매수를 하면서 좀 길게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냥 쭉 가져가는 게 낫겠죠? 네, 근데 최근에 어제 그제는 또 많이 올랐어요. 제 뭐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면 4만 원을 깨고 내려가기가 좀 기술적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4만 원 초반에서는 오히려 매수해야 되고, 3개월을 많이 올랐잖아요. 이번 달은 뭐 너무 이격이 많이 나서 월봉 같은 걸 보면 높아요.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이 돼서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조금 멀어진다면은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 같고,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달 상승이 너무 높기 때문에 뭐 두 종목 다 좀 쉬는 구간이 아닐까. 좀 조용할 때 이제 2분기 흐름을 보면서 3분기 흐름을 보면서 좀 조용하고 한산할 때 조금씩 한 주, 두 주라도 비중을 한번 늘려보시는 게 어떤가. 좀 그런 의견을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카카오나 네이버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승사 전문가와 함께 오늘 뭐 카카오 네이버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카카오와 HMM이죠. HMM에 대한 전략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